폐모살제, 엄마를 패하고 형제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는 인조반정으로 폐위당하게 됩니다. 자, 왜 그가 폐위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적 재평가. 더 이상 왕이 아닌 광해군, 그의 폐위 과정과 역사적 재평가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해군이 좀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정치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혹시 붕당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선조 때 붕당이 처음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끼리 당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붕당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당제 국가들이 이제 집권 여당, 뭐 비집권 야당 이게 다 붕당이에요. 붕당 정치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거긴 단당제야. 당이 하나야. 근데 그것 빼곤 다 붕당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심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는 분당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선조 때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선조 때. 이때 처음으로 그 살인파 들어봤죠? 유학자들, 살인파들. 이 살인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가 나뉩니다.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더니 여기는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던 이게 바로 선조 때가 됩니다. 그 이제 선조 돌아가시고 나서 승하하시고 나서 그 다음번 왕이 됐던 광해군 때, 여기는 광해군 때도 같은 모양새였더라. 그럼 광해군 때는 누가 집권을 했느냐? 이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었죠. 그 임진왜란 때 함께 활약했던 여기는 북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광해군의 자주적인 중립 외교를 함께했던 개방적이고 실리적인 사람들이 북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중전 유씨라고 나오죠. 그게 한효주 씨야. 난 그 사람이 한효준 줄 알았더니 유효주야. 미안합니다. 자, 미안한데. 어쨌든 그 중전 유 씨, 요 쪽이 이제 북인 계열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서인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중전 오빠 죽이라고. 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들의 뜻을 들어 중전을 패하겠노라. 허나 중전이 그대들과 같은 서인이 아니란 이유로 폐위되어야 한다면 과인 또한 서인이 아니다. 허니 나도 함께 폐위시키라. 그리고 이제 당시 비집권 세력 고춧가루들이 있습니다. 비집권 야당. 이 사람들이 이제 서인들이 돼요. 그래서 서인들 같은 경우는 꿈이 뭘까요? 저기는 북인 몰아내고 광해군 몰아내고 자신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그것이 이들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북인을 비판하고 광해군을 스트레스 주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 광해군이 암살 위협을 느껴가지고 당장 침소부터 옮겨야겠어. 전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셔야 하옵니다. 그댄 어찌 편전만 지키라는 것이오? 편전을 벌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사옵니까? 부디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왜 암살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는 서인들 무서워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광해군 하는 일이 이제 하나하나 다 싫은 거야. 대동법도 싫어. 왜? 지들이 지주거든. 왜 우리가 세금 더 내야 돼? 막 대동법도 싫고 거기다가 막 중립 외교 이것도 싫은 거야. 왜? 이 서인들은 개방적이기보다는 명분이라 할지 의리를 강조하는 답답한 영감탱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맨날 비집권 야당하느니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갖고 쿠데타 벌여갖고 자기들이 집권한 게 꿈이었던 서인들은 안 되겠다 그냥 한판 뒤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인들이 반정을 벌인 거지. 이 반정이 그 유명한 인조 반정이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그 반정에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으로 무엇을 했느냐? 자, 따라해보죠. 폐모살제. 아, 이 폐모살제가 뭐냐? 일단 여기는 인조 반정은 여기는 서인들과 남인들이 힘을 합쳐서 서인들이 주축이 되고 남인들이 이제 함께해서 벌인 것이 인조반정이 됩니다. 자, 폐모가 뭐냐? 엄마를 패하고 형제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배웠죠? 무슨 대비가 있었어요? 인목 대비가 있었고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이 있었죠? 두 살짜리 꼬마. 이거 살려두면 화근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여기는 북인들이 꼬득입니다. 전하, 제거하시죠. 제거하시죠. 그러면서 북인들을 주축으로 여기는 영창대군을 죽여요. 그리고 여기는 인목대비를 갖다가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래갖고 나중에
인조반정 벌어지고 어떻게 돼요? 광해군은 쫓겨나고 여기 있는 북인들은 사실상 그냥 괴멸당하고 여기 있는 서인들이 집권을 하고 비집권 세력은 누굴까요? 비집권 야당은 아무래도 반정을 함께 했으니까 남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하는 이런 모양새로 정권이 이제 유지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과 인조반정의 이제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꼬투리일 뿐 사실상 서인들은 전권 탈취가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그러면은 서인들이 집권한 다음에는 어떻게 좋은 세상 오나요? 좋은 세상 보세요. 광해군 쫓겨나고 이제 인조반정이니까 누가 왕 됐겠어? 인조가 왕 됐겠죠. 자, 이때 아까 그 후금 있잖아요. 후금이 이름을 이제 청나라로 바꿔요. 그리고 중국 명나라 있죠. 반쯤 죽여놨어. 명나라는 거의 끝났어요. 그 여기 있는 후금 청나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인조한테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해군이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지. 사전에 이렇게 좋게 해갖고 풀었겠지. 근데 답답한 서인들하고 여기 있는 인조는 이 상황까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 자식아, 전쟁하자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나라가 전쟁 좋아해 그러면서 여기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병자년에 벌어진 오랑캐들의 난동사건, 병자호란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쟁 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져요? 그건 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대학살극이었습니다. 인조가 도망가다가 거기 숨어 있었어. 남한산성에 한겨울이었는데 청나라 군인들이 삥 둘러싼 거야. 나와 이래. 끌려 나왔어. 한겨울에 질질질질 맨발로 끌려가고 어디로 끌려가냐면 삼전나루터, 오늘날 한강 고수부지로 끌려갑니다. 그 지금은 그 저기 온난하라 한강물이 안 오는데요,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겨울엔 한강물이 꽁꽁 얼었거든요. 잠실 고수부지가 완전히 꽁꽁 얼었어. 그땐 잠실이 저거에서 섬이었거든. 여기에 높은 제단을 쌓아요.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는 인조가 여기서 큰절을 하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마박을 이렇게 얼음박이 쿵 소리나게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쿵쿵쿵 절을 하다가 여기는 이마박이 터져갖고 피가 막 질질질질 다 흘러버려요.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이게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와 서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 이마박 터지는 세상이냐 말이야. 거기다가 여기는 인조 아들들 청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인질로 끌려가고 온갖 저 수모 다 당하죠. 우리나라 여자들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그 성놀이개로 전락을 그래갖고 수백 명의 여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갖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돌아올 환,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 그래서 환향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걸 뭘로 써요? 행실이 부적절한 여자를 가리키는 욕처럼 쓰인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어린 여학생들은 이런 욕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뭐 학교에서 뭐 급식 먹다가 뭐 반찬 친구가 뺏어 먹었다고 이 환향년이 미쳤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욕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말이야.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 백성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지 이마밖 깨지려고 인조반정 버렸냐고. 이게 그들이 꿈꾸던 명분과 의리의 세상이냐고요. 너무나 대비되잖아요. 선생님, 그럼 광해군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분은 뭘 어떻게 지내요? 힘들게 지냈지. 보면은 광해군이 이제 폐위당하시고 여기 가면 이제 강화도 있죠. 여기는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배 갈 때 누가 갑니까? 광해군, 이병헌 씨, 한효주, 중전 유 씨, 그리고 아들 며느리 해가지고 이제 넷이 강화도로 간 거야. 근데 집안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있어요. 그 광해군 아들, 그러니까 세자였는데 이제 폐세자가 된 거지. 근데 나가야겠다. 땅굴을 팝니다. 땅굴을. 그 땅굴 파고 가다 걸려요, 거기서. 그래갖고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고 그 땅굴 파다 걸리는 장면을 나무 위에서 망보다가 며느리가 보고 놀래갖고 떨어져요, 거기서. 그래갖고 광해군 보는 눈앞에서 아들 죽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 스스로 목을 매서 죽고요. 거기다가 화병 나가지고 결국 여기는 중전 유씨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며느리가 죽음을 당하는 이 모습을 봤던 사람이 광해군의 말년이었어요.
그랬다가 여기는 태안반도 끌려갔다 다시 여기는 강화도 끌렸다 다시 여기는 제주도로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를 당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무시합니다. 추워 죽겠는데 지들은 윗방에서 자고 광해군은 아랫방에서 자라고 그러고 여기는 제주도 가서도 계집종을 하나 붙여줬는데 이 계집종이 광해군을 종취급을 했대요. 그 계집종이 면박을 주고 이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가 광해군이에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의 업적에 비해서 너무나 폄하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해군 죽은 다음에 그 광해군 일기를 썼던 사람들이 서인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서인들이 수백 년 동안 조선을 집권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 속에서 그의 업적은 묻히고 그의 어떤 뭐 사적인 부분, 뭐 형제를 죽이고 이런 것만 자꾸 올라오니까 너무나 실제 모습보다 폄하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관객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400년 전에 전란으로 피폐된 이 나라를 살리고자 정말 노력하시다가 퇴위당하시고 정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빛나는 바다 광해, 그가 이제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100배의 감동과 재미를 더 느끼실 것이고 영화를 보고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오래오래 그 광해군의 업적이 영화와 같이 오버랩돼서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 그것은 여러분께